김영기 경기도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와, 빠진 분이 있는데 이천 친동연에 염대선 회장님 오셨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님 신동식 부모님이 참석하셨죠? 그리고 우리 저 농어촌 김동연 캠프의 농어촌 먹거리 위원회 공동 위원장 이덕선 대표님도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예서 활동하지만 이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같이 여기 이 자리에 함께해서 응원하시고 또 의견도 나중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하여튼 기본소득 실천연대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실천연대 김상동 상임 대표님, 김성훈 본부 대표님, 김덕진 신공본부 대표님, 김재찬 보안본부 대표님, 그다음 임세희 예수인 기본소득 위원장님도 있습니다. 동행 캠프 농어촌 먹거리 위원회 공동 상임실장 맡고 있는 이창할 씨. 아, 네, 반갑습니다. 역시 공공 상황실장 맡고 있는 박종수 씨. 조수팀장 홍한나 씨. 국민단체 협의회 윤세호 회장님 간단하게 한마디 하시고 그다음에 후보님 인사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제가 자리를 좀 앉아서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며칠 남지 않은 선거에도 농업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한 분보다 더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번기의 최고 절정기 시기임에도 긴급 모임 출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농업을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참여해주신 각 단체 각 지역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간담회 주선은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여론조사상 지지도가 가장 높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선거 캠프에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오늘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님과의 만남이 먼저 성사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이며 농촌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으로 국가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요소수 사태 등의 상황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농촌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힐링과 치유 등 종소적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발로 인한 농지 감소와 농촌 고령화, 후계 인력 유입 부족으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CT, TPP 등 계속되는 개방화 압력 등 대내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 경기도 농가수 11만 4,901 가구 또 농업인구가 28만 300여 명인데 매년 5%씩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예산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 민선 8기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28만 농민을 비롯한 농촌 주민의 선택을 돕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뜻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고 좁은 자리니까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그 멤버가 아니고요. 이렇게 또 김동연 후보님께서 이천에 오셔서 이 멋진 회의를 하시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장소에서 꼭 모셔야 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하면 좋겠다 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환영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 우리 그 농민단체협의회 회장님들 다 오셨는데 오늘 나누신 말씀들이 다 우리 그 김동연 후보님께서 경기도지사가 당선되셔서 모두 다 실현되는 그런 멋진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저는 방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현입니다. 요새 유세 때문에 목 좀 쉬었고요. 저한테 이렇게 첫 번째 컨셉을 해서 옷을 이렇게 맡을 것 같습니다. 저 양해 받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북 음성입니다. 이곳 인천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저는 농부의 자식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제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일찍 서울로 오시면서 저는 농사일을 하지 않았지만 방학 때만 가서 농사일을 거들었고 농사일을 방학 때만 가서 했었죠. 아마 제가 계속 있었더라면 농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시골에 뭐 그때는 땅은 아직이 없어서 아마 소작물이 돼서 그런 농사하고 있지 않고 싶습니다. 오늘 혹시 이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오신다니까 반가워서 왔는데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선거나 뭐 정치나 뭐 그런 얘기보다도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업과 농촌과 농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한달집이 철거돼서 경기도 성남시에서 천막치고 살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집이 너무 어려워서 혼자 되신 어머니와 그 가족이 여섯 가족이 있어서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셔서 어머니가 근데 이집 혼자가 되셨습니다. 32살에 혼자가 되셨는데 너무 고생하셔서 제가 그 어머니 좀 거들어주는 꼭 가장무엇을 해야 돼서 상업 밖에 진학을 했고 야간병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 이력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제 그 대학 학력의 첫 번째 학력이 방송통신대 농학과입니다. 아마 제가 경제부총리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또 그 후에 물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도 받고 했습니다만 제가 첫 대학 학력이 2년제 다시 70년대니까 2년제 방송통신대 농학과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대부분 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때 직장 살면서 농학과를 들어갔던 이유는 제 꿈이 농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서 농사지면서 농촌 개몽 활동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제 첫 샅샅이 이렇게 이력서 자세히 쓰면 첫 대학 학력이 방송통신대 농학과고요. 또 더 욕심을 내서 야간에 그 전문대학의 축산학과를 들어갔습니다. 물론 두 개 다 졸업을 하지 못하고 그때 방송대는 출석 수업이 있어서 그 직장 신입 초년병이 2주씩 휴가 내서 뭐 축소성 관련이 되지 못해서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농학과가 제 그 대학 학력의 첫 번째 첫 주입니다. 3년 반도 더 전에 부총리 그만두고 전국에 농촌을 다녔습니다. 제가 다녔던 농촌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농촌 다니면서 제 아내와 함께 농촌을 쭉 다녔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그냥 좀 그렇게 서울을 떠나고 싶었고요. 요새 이제 전관 예우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가 부총리 그만두니까 엄청난 제의들이 많이 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피해서 서울을 떠나고 싶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일반 국민들 사는 모습 보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 큰 줄기가 농촌이었습니다. 물론 어촌도 많이 갔습니다. 제가 갔던 농촌만 해도 경상도의 밀양, 예천, 영주, 상주, 또 전라남도의 광양, 보성, 순천 그 일대 좀 다녔고요. 충청도도 뭐 제 고향도 있고 충청도도 다녔습니다. 많은 농민들 만나봤습니다. 농촌 혁신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농촌과 농민에서 애정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천에 갔을 때 있었던 일 하나만 소개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천에 갔더니 그 사과농부들이 많아요. 사과농사 많으시더라고요. 청년들이 귀농한 청년도 있고 거기서 사는 청년도 있고 있어. 사과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과농사를 좀 잘 질 수 있고 브랜딩을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마케팅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얘기가 부익어서 아주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고조돼서 그 중에 한 청년 농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수원하는 청년이었는데 내일부터 저희는 과수원에 가서 담배 안 피고 남의 욕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핀 담배 연기 맞고 자란 사과 내가 남 험담하면서는 욕 듣고 자란 사과 우리 소비자에게 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이 농민들이 가는 그런 생각들에 일단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강진에서는 벼농사 유기농 농장 가서 모내기도 해보고 또 같은 노래 가서 추수도 해봤습니다. 또 양돈 농가들을 위한 네덜란드의 세계 최고 농업대학하고 연결시켜서 한 혁신하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양도 농가가 전국에 한 5천 가구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이스터가 12분이 계신데 그분들과 이 새로운 그 양돈에 대한 혁신. 양돈은 잘 아시겠지만 그 어미 돼지가 1년에 몇 마리를 낳아서 죽지 않고 키우느냐를 가지고 생산성을 논하는데 그걸 MSY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MSY가 보통 한 마리당 한 17, 18마리 되는데 네덜란드는 30마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농업과 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 캠프에서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오늘도 또 귀한 자리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다산 정혜명 선생이 종전임금께 농업에 대한 상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농업은 수공업자들처럼 편하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들처럼 돈도 많이 못 벌고 또 선비들처럼 대접도 못 받고 그래서 우리 농촌에는 편농, 후농, 상농이 필요하다. 후농은 좀 더 편하게 요새 얘기하면 뭐 스마트로 되게 기법이 됐던 이런 것들. 후농은 농가 소득계가 되겠고요. 상농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 자부심 갖고 일하는 그런 상식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경기 도정을 맡게 된다면 저는 농민들의 그런 다산 선생의 상소처럼 편농, 후농, 상농 하는 농촌을 펴고 싶고요. 우선 당선된다면 반드시 되겠지만 된다면 우리 인수위에 우리 농민 몇 분 좀 오셔서 같이 그 농정 만드는 얘기하시니까 좋아하시네요.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저희 인수위에 제가 꼭 농민 몇 분 대표로 해서 직접 얘기 듣고 또 인수위뿐만 아니라 농정과 농민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꼭 만들겠습니다. 한 열흘 전에 제가 경대 연천 내산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가서 하루 잤습니다. 많은 우리 캠프 사람들은 아이고 조그만 마을에 가서 사람 많아서 뭐하냐 수원역 앞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지. 근데 그 조그만 마을 100여가 되는 마을 가서 제가 하루 자면서 거기 농민들 만나서 얘기를 했고 다음날 아침에 그 노래 가서 모내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 끌고 가서 모내기를 했는데 저는 뭐 선거 전략상 뭐 그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진정성 보여주고 싶고 실제로 대화하고 싶어서 그랬고 그랬더니 그 주인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모내게 했으니까 당선되면 가을에 추수할 때 와서 꼭 그 추수 같이 꼭 해달라고 해서 제가 약속을 해서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로 그치지 않고 실체로 오는 그런 도시사가 꽉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 한옥수입니다. 저희가 10가지 정도의 정책하고 그 밑에 40가지 필요한 세부사항을 건의를 했는데요. 이거를 다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좀 복잡하시니까
큰 것만 10권을 읽어드리겠고요. 현장에서 직접 느끼시는 여러분들 말씀이 많이 전달돼야지 나중에 김동연 후보님께서 당선되면 더 많이 그걸 지켜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저희 경기도는 충청도, 전라도, 뭐 경상도 갔다 오셨는데 그런 곳하고는 완전히 농업 기반이 다릅니다. 그리고 느끼시는 애로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10가지 큰 정책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중립 농업 정책, 농업 재정 예산 확대 및 지역 푸드 플랜 부축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확립 및 시행. 세 번째, 농사소득 보존 및 생산비 지원 대책 수립. 그리고 네 번째, 농산물 유통혁신 및 가공산업 육성. 다섯 번째, 농업인 일손 경감 대책 수립. 여섯 번째, 농어촌 지역 의료, 교육, 문화, 환경 개선. 일곱 번째, 여성 농업인 지원 방안. 여성 농민 전담부서 설치. 여덟 번째, 농업기계화 촉진. 아홉 번째, FTA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 특별 지원 조례 제정. 열 번째, 공공형 농정 추진 체계 개편입니다. 이 밑에는 40가지 세부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농가령 말고도 단체마다 필요한 사항을 또 각 그 팀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현장에 계신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사님이 당선이 되셔야 공약도 실천이 되는 거고 우리 시장님도 당선이 되셔야 공약도 실천이 되는 겁니다. 여기 농민단체 협의장님 다들 모셔있지만 꼭 당선시켜주시고 우리가 실천에 바라는 것을 꼭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전국 경기도에 쌀 전업농 초대회장을 6년 동안 하고 쌀 연구회도 제가 만들어 놓고 경기도에 전국 현재는 전국 훈농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8년째.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알아보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농촌은 천하지 대본이라고 대통령이 되시든지 누가 되시든지 3대 목표가 안보 차원에서 시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친환경 쌀농사, 벼농사도 하고 화훼 여기 축산 다 모이셨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냐? 쌀농사가 망하면은 모든 것이 다 망합니다. 제가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화훼농가 있고 또 이 상추나 이렇게 채소농가가 원예농가가 있는데 다녀보면은 현재 고통을 다 걷고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봐도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이 아까 우리 10가지 제시한 중에서도 쌀값이 기본이 보존이 돼야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지방 타작물 하시는 분들이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나 축제 하시는 분들이 외국 사람을 갖다 쓰는데 고통을 제일 받고 있습니다. 왜냐? 네, 좀 짧게 다른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되니까 아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다른 분들은 현재 노동부에서 250만 원을 불입금을 보야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못 들어오기 때문에 농촌에다 엄청 많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지사님이 되면 그런 것도 좀 계시면 아니라 지사님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석을 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농협 경기도협회 장문권입니다. 우리 한농협에서는 먼저 캠프에 12가지 공약을 전달했습니다. 제일 급한 게 저희 한농협은 농촌 일손 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에 있는 동남아 캄보디아나 어리 지역에 자매교를 맡겨가지고 그쪽 지역에 오신 분들을 일손을 돕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단께서는 꼭 우리 일손을 좀 많이 좀 신경 써주기 지금 작물을 심어놔도 일의 사람이 없습니다. 네, 농촌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희 생활개선에서도 보면 회장님들 지금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기를 가도 인력난, 저기를 가도 인력난입니다. 사실 농촌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그 인력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농업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지금 모든 농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그 비료 가격만 해도 올해 3년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지사님이 계신다면 보조를 좀 많이 좀 지원을 요청을 드리고요. 또 이제 앞으로 그 인력난에 대한 거 그거를 어떻게 해주실 건지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하지만 사실 이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는 농업 농촌의 희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농업을 좀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기 회장님, 신농연회 김상기 회장님도 말씀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경기 친농연회 김상기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사실 인력 문제 중요하죠. 근데 이제 농촌이 아까 이제 윤세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활력과 농업인구의 감소 문제가 핵심적인 의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령화 문제, 청년으로 새롭게 농촌의 활력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이제 단기적인 대책으로 외국 인력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 대책이 나와야 하고 그 이면에는 농업이, 농촌이, 농민이 살기 좋은 이런 지역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의미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경기도 이제 전임 지사께서 친환경 학교급식 포함해서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서 농업의 많은 가능성들을 확인했죠. 그래서 이 공공급식을 조금 더 전면화하는 문제 포함해서 경기도는 어쨌든 접경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군급식도 마찬가지로 전면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지사님이 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꼭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보탠다면 지금 무척 가뭄입니다. 사실은 농지 정리가 잘 된 지역은 가뭄에 대한 거를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연천, 파주, 연천 다녀오셨다 했고 파주, 천수답놈들은 지금 농민들 간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물 내려고. 이게 사실은 나라님을 잘못 뽑아서 그런지 잘 몰라도 어쨌든 이 가뭄이 우리의 농심, 타들어가는 농심을 더 아주 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가뭄이 심한데 그래서 바닷가 쪽에 가축지로 만들어진 땅 염분이 올라올 정도로 가뭄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의 로서의 입장 표명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세 분의 말씀을 더 듣겠는데요. 홍한식 회장님, 그 다음에 이명태 회장님, 홍수관 회장님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 후보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한식 회장님. 어쨌든 우리 김동연 후보자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찍이 저 매경관리에서 풀 제가 다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경제 전문가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후보님이 전문가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역경 속에 정말 사는 분들을 찾아가서 훌륭하게 키운 그 강원도 고등학교 그 학생들 성공시키는 사례를 보면서 우리 어려운 농촌을 아마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야말로 정말 부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앞서 듭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경기도는 일찍이 90년대 우르바인 라운드가 시작되면서 경기 도만이 특성을 가지고 지금 한 30년 동안 정예 요원들을 지금
뽑았습니다. 그 수가 건 300여 명이 되는데 1년에 10명 내외로 전 분야에서 뽑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만 잘 배려를 해도 우리는 한 큰 하나의 보험이 되겠고, 뿐만 아니라 농협중앙에서는 또 현재 정말 농촌에서 제일 정말 선도농업으로서 주도할 수 있다라는 우리 새농민 회를 뽑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을 잘 대결을 해낸다 그러면 정답을 얻어내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술적인 부분, 농업 기술적인 부분은 정말 획기적으로 한국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앞서서 생산은 못지않게 다 잘합니다. 문제는 정체되어 있는 유통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약에 유통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습니다만은 이거를 그냥 그렇게 그치지 말고 시민들과 생산자가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센터, 예를 들어서 테마를 가지고 우리 쇼핑센 정말 국산을 정말 사랑하고 보고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수입품들하고 정말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창을 한번 경기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화해협회 경기도지부의 민욱태 회장님, 지금 후보님 이제 다시 해야 될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후보님 TV보다 훨씬 더 미인이신데요. TV였습니다. 미인이 아니라 미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갑고요. 저 우리 경기농업은 근교농업입니다. 농업에서 가장 으뜸은 근교농업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전체 다 근교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가장 그 으뜸은 화해죠. 꽃과 인간과의 관계 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서울 시민들이 농민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각 시민마다 개설을 해 주신다면, 물론 이천도 마찬가지죠. 그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직접 돈을 받고 직접 농사 지는 곳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지사님이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사회치안한테 홍승관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사회치안한테 회장 홍승관입니다. 저는 이제 안성에서 왔고요. 청년 농업인으로 지금 농업을 짓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그 경기도 내에 그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내에는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6개의 시군이 지금 위험 지역이고요. 그 16개의 시군이 이제 그 전 단계, 주의 단계입니다. 이제 지금 아무래도 그 위험 단계나 주의 단계에서 보통 시군들은 다 농촌 지역들입니다. 농촌 시군 지역들이고요.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기도 농업을 위해서는 이 위험 지역에 청년 농업인들을 이제 유입을 시켜서, 청년들을 많이 유입을 시켜서 예, 지속 가능한 이제 농업 공촌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이 혹시 평소에 생각하시는 정책이나 뭐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김인영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 도에서 필요한 그 도의회에서 필요한 그 조례 등 이제 청년농업인 조례 등이나 또 사이치 연합회, 저희 청년농업인 대표단체이죠. 이제 사이치 연합회에 대한 그런 조례 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차후에 김인영 위원장님이나 이제 지사님이 당선이 되신다면은 꼭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잘 들었고요. 대체로 많이 생각했던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총리 때도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쌀값 얘기하는데 쌀값 결정에 있어서 이 쌀값 결정에 따라서 이제 직불 나가는 그 결정이 되고 그 예산에 따라서 뭐라고 할까요?
대한민국 전체 예산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쌀값에서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가지고 직불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전체 예산에서 예산 심의 마지막 과정에서 결정되는 그 약간 레버리지로 쓰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7, 18년 부총리하면서 쌀값 결정에 있어서 당시에 농림부 장관이 지금 전담지사는 김명록 장관이었었는데 그 쌀값 결정 얘기를 하면서 농민편에서 많이 일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로 기획재정부에 있는 재정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효율성을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 농민분들과는 생각이 다른데 저는 그때 이제 농민편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 농림부 장관하고 지금도 전담지사 그래도 다시 나오셨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서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선 부족이나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협조가 필요하고요. 노동부에서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 올 때 이제 노동자들 이제 쿼터를 정해서 한 년마다 정하는데 특히 이제 농업부분에 이제 에러가 많은 건 잘 알고 있어서 좀 거시적으로는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쿼터 내는 문제 또 마이크로하게 미시적으로는 아까 누가 얘기하셨는데 아까 환경덕 회장 얘기하셨는데 이제 캄보디아가 됐든 뭐 베트남이 됐든 이 자매결혼 내용한 그런 것들 또 아까 저 우리 그 김상기 회장 얘기하셨는데 이 청년 또 아까 이제 사회체 홍승원 회장님 말씀하시고 이 청년 농업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남 금산에 농업 벤처 대학이라고 있어요. 저희 지금 같이 저희 캠퍼스에라고 있는 민승규 전 농업부 차관이 이제 농업 벤처 대학을 만들어서 제가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가서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 벤처 대학은 뭐 청년만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 마인드 같은 그 농업인들이 와서 1년 과정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가봤던 농촌에서 그 청년 귀농인들도 많이 만났고요. 청년 귀농인들이 있고 또 그 농촌에서 이렇게 쭉 나서 자라서 아버지가 하는 농사를 같이 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애로삼 얘기 들어보니까 귀농한 청년 농업인들은 몇 년 안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고 자금이나 뭐 유통이나 이런 지원해준 걸 제일 원했고 그 부모님과 함께 거기서 이렇게 농사 짓는 청년들은 제일 큰 애로사항으로 부모와의 그 갈등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해답도 찾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김 회장님이랑 우리 황 회장님 말씀하시고 홍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귀농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할지 근데 단순한 지원 제도만으로 될 게 아니라 그런 생태계와 분위기와 어떤 농업에 대한 문화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화해에서 이제 그 직거래장 그 문제도 정말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면서 아까 우리 김상 회장님이 그 친환경 공공급식 군급식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에 부치방 가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때도 연천에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전평기대뿐만 아니라 군부대에 들어가는 농산물에 대한 그 인근 지역에서의 그 이 조달 문제 문제도 다시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10개 공약에 40개 세부과제 또 아까 그 12개 우리 한동덕 회장님 12개 공약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종합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고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당선이 되면 인수위의 농업을 볼 수 있고 많이 정책할 수 있는 분들을 꼭 포함시켜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도에도 이제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할 텐데 그 공무원들이나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 일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대체로 자기가 정해진 일을 이렇게 루틴하게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자기 보존하면서 또 보직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정책 수혜자인 농민이나 일반 도민들이 볼 적에는 답답하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공직사를 원했기 때문에 그 맥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가 됐던 농업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됐던 자기가 하는 일을 정책 수혜자와 같은 마음을 하는 사람에게 승진과 보직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적극 행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인센티브 때문에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 보면 그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일이 자기 속에 체험화가 되고 그 일 자체로 보람을 느끼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경기도 우리 시군 공무원들의 수준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잘 명심하겠고요. 또 이제 공약 그 건의로 정책 건의를 주시겠다 잘 보도록 하겠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당선이 되면 바로 7월 1일 취임 전까지 한 달 동안 인수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인수위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고 직접 하시는 분이 참여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실천과 행동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가서 아까 그 연천에 그 농민처럼 가서 몸을 붙이고 얘기 듣고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연천 농민께서 다음번에 가을에 추수 때 꼭 와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꼭 갈 텐데 그때는 새참 그 하면서 그 저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꼭 한 잔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대장님 그 그게 너무 저한테 딱 꽂혔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민들이 지금 교통문제를 굉장히 고통받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도 뭐 기록했다, 뭐 GTX가 이게 다 좋은 얘기인데 플러스 그 동네와 마을에서 그 집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일자리 만들고 진로품 교육하고 병원 서비스 제공하도록 해서 그 직주 근접 또는 교주 근접이죠. 학교와 그런 것처럼 근근하게 제가 딱 꽂혔어요. 그래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훼산업은 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구상을 하겠습니다. 뭐 김영란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꽃과 인간의 관계에 계셨는데 활성화하는 방안을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생각했던 생각이기도 하고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리하기 전에 숙제 하나 드리려니까 부모님한테 경기도에 농민회관이 없습니다. 농민회관? 예, 농민회관이 지금 경기도 농업기술원 내에 일부 건물을 도부산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현재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데도 각 단체 여러 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영리 단체에 어떤 지원은 운영비를 사무실 운영비를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임대료를 받는다. 저는 그 농업인 단체 말살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떤 그 편법이라도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그 대체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 임대료를 호박꼭 받아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서 농업인회관을 하나 건립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것이 단기간 내에 사실 그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문제로 불가능하면 그 임대료 문제라도 먼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 진짜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저기 그 인력 문제 얘기하셨는데 인력 문제가 심각하죠. 인력 문제 심각한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 엄태준 시장님도 전에 뵀었고 계십니다만 그 공공 근로자들을 이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이게 어떻게 다 발전시켜서 공공 근로자를 이용한 그런 일용 문제 지원 대책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 농수산해양위원장님 지금 후보로 또 나오셨는데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농민 기본소득 문제 또 그 일용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를 했어요. 우리 위원장님하고 그런데도 그게 해결이 사실은 뾰족한 해결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하셨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사님이 더욱더 신경 쓰셔서 농촌에 애정을 가지시고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그런 혜택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간지가 되셔서 고맙고요. 우리 또 요새 바쁘거든요. 제일 바쁜 그 농 보는 게 지금 농민들은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여기 와 오셨을 때는 많은 기대가 있었을 거라고 네. 그 기대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아니라서 네. 엄태준도 화이팅! 화이팅!